암흑 물질의 실체. 아, 그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차가운 암흑 물질이다. 뭐 그다음에 뭐그 후보 입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파악하는 것들이 좀더큰 이론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전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천문학 그런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네,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네, 좀더큰 이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 네,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뭐 네, 앞으로 바뀔 여지도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바뀔 여지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2000년 전으로 해서 그런 암흑 물질이 혹시 그런 어떤 이제 빛을 내지 않는 컴팩트한 그런 천체가 아닐까라는, 가정하에 이제 많은 탐사들이 있었는데요. 마초라고 해서 Massive Astrophysical Compact Halo Object를 이제 탐사를 하고자 하는 예, 그러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한 암흑 물질의 한20% 정도까지밖에 예, 설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러한 빛을 내지 않거나 또는 빛을 굉장히 약하게 내는 예, 그러한 물체로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런 윈프, 즉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제 무거운 입자들, 아직까지 이제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입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저도 참 공부할 때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뭐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는 분야가 이 지구 주변하고 태양계 내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관측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진짜 뭐 인시츄라고 하나요? 바로 옆에서 관측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센서들 또는 관측 장비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관측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관측하는 그 스펙트럼 큰 넓은 다양성에서 아주 일부만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광학이나 전파로 관측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있다는 거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물리학자분이라든가 천체 물리학자분들이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자꾸 만들어내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일부분이고 우리 전체의 이 운동 그 다이나믹스라고 하셨는데 그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냐는 천문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관측도 하고 실험도 했는데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암흑 물질은 틀림없이 non-baryonic matter.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닌, 하지만 차가운. 그래서 우리가 non-baryonic cold dark matter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가울 건 틀림없는. 과연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물질은 아닐 거가 틀림없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일 텐데 사실은 아직 우리가 암흑물질의 성질도 잘 모르거든요. 암흑물질이 서로 잡아다니는 중력에 잡아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합쳐서 예를 들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마치 원자가 뭉쳐서 분자됐듯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암흑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차갑다고 하는 열 에너지, 그게 얼마나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아직까지 힌트도 갖지 않은 그런 종류의 물질이 아닐까? 뭐 이렇게 혼자 상상만 하고요.
제가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측했던 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입자 물리학자들도 다 패닉에 빠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어떤 추측을 해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립자 형태의 암흑 물질을 생각을 한 건데 뭐 끈 이론이라 아니 그 대통합 이론 같은 입자 이론이 예측을 하는 그러한 소립자 형태를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예측이 있어요. 그 만일 암흑 물질이 그러한 소립자 형태라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실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이론 자체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몬드라고 하는 Modified Newtonian Dynamics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뭐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암흑 물질도 사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새로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물질의 종류가 아닐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은.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강입자 가속 충돌기? 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로 발견되는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성질은 알지만 전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답이 없네요. 예. 네, 암흑 물질의 후보로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마초, 윈프도 있고, 그다음에 액시온도 있고요. 마초는 이제 천체이긴 한데 빛나지 않는 천체이죠.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갈색 외성 등이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천문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초가 암흑 물질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는데 암흑 물질의 대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립자인데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소립자인데 반응성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반응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검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액시온도 소립자인데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이제 윈프나 액시온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들보다는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접근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암흑 물질은 그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정체가 일부 밝혀졌어요. 뭐 유트리노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블랙홀도 있었고 뭐 아주 작은 어떤 그 콤팩트한 천체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현재 암흑물질에 요구되는 양만큼을 반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후보들이 있어요. 뭐 액시온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재 추세를 보면 암흑 물질의 정체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이 블랙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입자 단위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많고 그 질량은 크지 않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암흑 물질의 그 정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암흑 물질의 발견은 입자 물리학자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비슷하게 공감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뜨거웠던 초기 우주에 만들어진 입자들이 지금까지 화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초기에 온도가 아주 높았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입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오늘날은 존재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 과거 우주에는 좀 희한한 우주들 입자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입자들 중에 대부분은 또 다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소멸하고 없어졌을 텐데 아마 남아있는 그런 화석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입자들이 오늘 중력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입자 가속기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목표물 중에 하나죠.
암흑물질의 증거는 상당히 탄탄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일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제 연구비 심사하는 분도 암흑물질이 우리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한심한 상황이죠. 그게 국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은 상당한 증거가 있죠. 그거는 역학적인 증거가. 그런데 그 후보가 무엇이냐. 이제 천문학자들은 자기가 아는 거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물리학자들은 또 자기가 아는 거로 설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든가 뭐 아직 생성되지 않은 실패한 뭐 목성 같은 갈색 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중성수소 가스 그런데 희박해서 검출이 안 되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뭐 좀 특별한 입자 뭐 뭔지 모르는 그러나 특별한 입자 뭐 두 개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그건 그쪽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암흑물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암흑물질은 증거가 상당히 확실히 있고 암흑에너지는 조금 비약이 많아서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 천문학자의 손을 좀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암흑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관측과 수치 실험을 통해서 그 성질은 이제 잘 알아냈기 때문에 그 정체를 밝히는 일은 아마 입자 실험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많은 가능성들만 존재하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암흑물질일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잘 모르죠. 분명히 있긴 한, 그건 확실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에너지가 있고 질량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미생물을 보는 거가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현미경이 생기면서 보게 된 거잖아요. 미시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 그 암흑물질을 관측하는 거는 중력으로는 관측이 되지만 전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거죠.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죠. 뭔지는 잘 모르죠. 사실 중력의 효과를 검출하는 방법밖에 생각할 게 없는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질량이 있는 물체잖아요. 결국 암흑물질도 질량이 있으면은 시공간이 변한다는 게 일반 상대성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그 빛이 다가올 때 그 물체를 지나가면 경로가 휘어지게 돼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 눈에는 사실 이게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안 발생하기 때문에 빛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는 효과를 보게 되면 뭐가 보이지 않는데 휜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는 거죠. 바로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현상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 실제로 몇 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암흑물질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빛이 그렇게 굴절이 됐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입자 물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암흑물질의 증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실은 암흑물질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 제 그 연구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여러 암흑물질들을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안했던 새로운 암흑물질의 후보는 그 우주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내지 6차원, 크게는 10차원 우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분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차원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입자들의 성질을 우리 4차원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무겁고요. 그리고 그런 입자들 중에는 안정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칼루자 클라인 입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입자들 중에는 암흑물질의 성질을 정확히 갖고 있는 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입자들이 아주 저는 암흑물질의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연구한 거는 우주가 아까 급팽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급팽창을 하는 우주에서 초기 우주에서 그
원시 블랙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별이 수축에서 만들어지는 블랙홀하고 완전 다르고요. 원시 블랙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그 원시 블랙홀들은 안정하고 암흑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알고 있는 것 중 우리 마켓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본다면은 액시온이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액시온이 원래 이제 암흑물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 입자 물리학에서 이제 강한 핵력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이제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인데 그 이론이 강한 핵력에 대한 이론이 하나의 어떤 퍼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실험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알고 있는 모든 핵들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그 핵들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성질이 동일한 성질을 보이거든요. 거울에 비춰본 핵들의 세상이나 실제 핵들의 세상이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이론을 살펴보면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울에 비춰본 세상, 거울 속에 비친 핵과 실제 핵의 모습이 아주 달라 보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그 강 CP 문제라고 하나의 큰 이론적인 문제로서 몇십 년 전부터 대두가 됐어요. 이제 그 문제를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아 액시온이라는 입자가 있다면은 그 입자가 스스로 액시온이 이제 그냥 제가 액시온이라고 하지만 그 액시온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성질 몇 가지가 있어요. 액시온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입자가 액시온인데 이런 입자가 존재한다면은 걔가 스스로 강작용의 핵력을 거울에 비춰도 똑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막힌 안에 그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가 대학원생 때 맨 처음에 배우고 너무나 이제 그 빠져드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 액시온이라는 게 원래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세제의 이름이에요. 디터전트. 접시 닦는 세제 이름인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왜 강작용이 거울에 비춰보면 달라 보여야 할 듯한데 왜 실제 강작용은 거울에 비춰보면 똑같냐 굉장히 그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그냥 세제처럼 깨끗이 확 지워버렸다고 해서 이제 반농담으로 그 입자를 액시온이라고 부르는 물론 이제 그 액시온이라고 부르는 다른 학문적인 이유도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강작용 강 CP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가장 매력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액시온이 도입됐는데 조금 더 액시온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 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암흑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의 그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가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액시온이 존재하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암흑물질이 되는 거예요. 단지 과연 얘가 우리가 보고 있는 암흑물질 전체를 다 설명할지 아니면 암흑물질의 일부만을 줄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얘는 암흑물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한다면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단순히 우리가 암흑물질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기 보다도 그 강한 핵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가 암흑물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촉근 이론에서는 얘가 촉근 이론에 완전히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 촉근 이론은 반드시 액시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액시온이 우리가 암흑물질 액시온이라는 가정은 그런 확신 뭐라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소위 말해서 액시온 같은 입자를 모든 촉근 이론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뭐